헤럴드 오늘날의 정치적 코멘트는 헤럴드 경제 2024년 3월 24일자 기사예요. 미 초소형 아파트 다시 뜨다. 5평짜리 아파트 저소득층 가정 보금자리로라는 기사가 나왔네요. 원룸 3분의 1 크기에 100만 원 월세가 100만 원 안팎에 월세로 과거 노숙자들 저소득층들이 거주했다고 하는데 이 5평짜리 독신자형 마이크로 초소형 주택에 이민자들이 한달 월세 한 120만 원, 900달러 월세를 내고 만족하고 하며 지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이민 와가지고 엄청난 그 미국 월세라든지 그런 걸 감당을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5평짜리 집은 일단은 거기서 저 가족들끼리 음식을 해 먹을 수 있고 내 식구가 살기에는 좁겠지만 그들이 만족한 것은 월세가 싸고 또 따뜻하다는 거예요. 따뜻하고 또 이제 그 샤워를 할수 있고 화장실이 안에 있고 이런 것들이 충족되니까 이렇게 5평 아파트에 따뜻한 5평 아파트에 샤워를 할수 있고 이제 또 가족들이 요리를 만들어서 단란한 보금자리로서 이민 온내 식구가 행복하고 아주 만족스러운 그런 그 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이 우리나라에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 우리나라는 요즘 큰 집, 천장 높은 집이 유행인데 1960년대, 70년대 이런 집에 살아본 사람들은 그 어린 시절 살아봤던 사람들은 아, 그 천장 높고 큰 집이 얼마나 연료비도 많이 들고 춥고 또 그리고 그게 유지하려면 인건비도 많이 나가고 그게 비경제적인가를 알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큰 집에 살아봤던 사람은 전부 하나도 할것 없이 우리 형제들도 그런 케이스인데 전부 집들을 적게 정원은 좀 넓게 뭐 200평 하더라도 집은 적게 짓더라고요. 그큰 집이 뭐안 살아본 사람 그게 무슨 로망이다라고 뭐큰 집에다 뭐 대형 개 키우는 것을 아주 로망으로 생각하는데 그 천장 높은 집이 가지고 있는 그런 난방비라든지 여러 가지 비경제적인 부분 또 공간이 넓다 보면은 많은 사람 자기 혼자서 그걸 청소하거나 그 관리할 수 없으니까 관리비도 많이 들고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기 우리나라도 이제 점점 경제가 어려워지기 시작하고 뭐 저기 중산층이나 무슨 저소득층들도 다좀 공간을 줄이면서 천장을 그렇게 높일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그 천장 높은 큰 집을 너무 그렇게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그거 한번 살아본 사람 다시는 큰 집, 천장 높은 집 그거 비실용적이고 비경제적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거 선호하지 않아요. 난방비 많이 들고 춥고 관리하기 어려운 큰 집보다는 경제적이고 아담한 소형 주택이 주는 따뜻함에 요즘처럼 물가 높은 시대에 흑자 경제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또 5평짜리 집을 1가구 1주택에 포함시키지 않아서 임대 수입료로 올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도 세입자나 집주인이 서로 좋을 듯해요. 나이든 노인들이 집을 좀 줄여서 이런 소형 아파트를 저기 사가지고 55평짜리를 사가지고 저 임대를 놓으면은 그리고 1가구 2주택에 저축이 안 되고 그렇다면은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런 식이죠. 또 저렴하게 임대를 놓으면은 그 사람들은 뭐 독신자가 또 많고 요즘 혼자 사는 혼자 가구가 많다 보니까 이런 5평짜리 따뜻하고 월세가 약한 또 이게 샤워 시설이 잘돼 있고 참, 경제적인 이런 집들이 우리나라에서도, 1가구 2주택에 저축이 되지 않는 그런, 취지에서 이게 보급하는 것도 좋지 않다고,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의 정치적 코멘트는 헤럴드 경제 2024년 3월 20자 기사로 미국에서 초소형 아파트 다시 뜨다. 5평짜리 아파트 저소득층 가정 보금자리로라는 기사가 보고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몇 마디 했습니다.